훌쩍 뛴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요즘 문을 닫는 동네 목욕탕이 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뭐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목욕탕에 빨래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기자 이 빨래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목욕탕에 다시 등장했습니다. UBC 전병주 기자입니다. 목욕탕 세숫대야 두 개에 젖은 빨래가 한가득입니다. 하루 동안 손님들이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하다 적발된 양입니다. 최근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손님들이 가방에 빨랫감을 몰래 숨겨오는 겁니다. 이렇다 보니 7, 80년대 목욕탕에서나 본 듯한 빨래 금지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습니다. 빨래를 뺏긴 것에 화가 난 손님들과 실랑이가 오가기도 합니다. 예, 우리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니 집에 있는 빨래까지 여기 와서 빨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온종일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목욕탕은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. 이 목욕탕의 지난달 난방비는 1,8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0만 원 올랐습니다. 수도와 전기세까지 줄줄이 올라 비품비까지 더하면 운영비가 50% 넘게 뛰었습니다. 코로나19 여파에 난방비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울산에 있는 목욕탕 200여 곳 가운데 30%가량인 54곳이 이처럼 문을 닫았습니다. 인근인 대구와 부산도 40%가량이 문을 닫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. 목욕탕 업주들은 비수기로 접어드는 여름이 되면 남은 목욕탕의 15%가량이 더 문을 닫을 걸로 예상했습니다.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